네, 저희는 오늘 신도림 그리고 물레 브이로그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태교 겸 뮤지컬 그리스를 보고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저희가 가까운 인근에 물레동이 여기서 차로 한 10분이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진짜 놀라운 거는 아까 집에서 나올 때 비가 올 거라는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 날씨가 해맑았고 와 구름 뭐 한 점 없는 날씨였는데 지금 보십시오. 와우, 어쩌죠? 네, 여기가 바로 그 물레동의 사탕 양키스 버거 그리고 양키스 그릴 그리고 저쪽에 빅 웨이브라 그래가지고 웨이브스라는 하와이안식 요리를 파는 그 골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가 오늘 갈 곳은 저기 바로 물레동의 핫한 양키스 버거입니다. 한번 가보시죠. 어파노? 웬만한 버거집을 갈 때마다 그래 맞아 여기보다는 양키스 버거가 더 맛있었어 라고 하면서 양키스 버거를 저희 기준에서는 가장 맛있는 수제 버거집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와서도 여전히 그 느낌이 맞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원 추가에 감자튀김까지 넣고 추가하면 되겠는데? 추가 괜찮은 건데? 난 추가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최고의 버거 맛집 양키스 버거에 다녀왔는데 그 원픽 그대로 유지할 것 같습니다. 되게 짭짤하고 맛있었어요. 태양이도 좋아할까? 되게 좋아할 것 같고 특징은 일단은 번이 되게 맛있었어요. 빵이 그냥 일반 빵이 아니라 좀 굉장히 맛있는 빵인 것 같았고 그리고 안에 막 먹으면 막 소스랑 이런 게 막 다 흘러나와서 손에 되게 묻는데 그게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여기가 여러분 저희가 물레동에 와서 지금 양키스 버거를 갖고 그쪽 라인에서 양키스 그릴도 봤는데 길 건너오면 이렇게 양키 통닭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양키가 지금 거의 뭐 비즈니스가 어마어마하네. 물레에서 처음에 우리가 3,4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양키스 치킨밖에 아니 양키스 버거밖에 없거든요. 예쁘다. 너무 라멘. 와, 여기 라멘. 마제소바. 돈코츠 라멘. 너무 이쁘다. 예쁘다. 이것도 키오스크 자판이네. 와. 어떡해. 네? 여기 우리를 위한 문구가 있어. 오, 진짜네. 나랑은 비교할 수도 없지만. 소중한 아이를 위해.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것만 보이자. 맛있고, 진짜 울지 말아요. 안녕. 이렇게 돌려보겠네. 야옹. 야옹. 뒷걸음질. 도망가. 요즘에 정말 새로움이 살아난다고 한약파컨셉으로 저렇게 비누나 향수를 만들 수 있는 곳도 있고 연남동에서도 그런 데가 있어서 최근에 연락이 왔는데 조만간 제가 이 물레동에서 또 이제 다음 편으로는 연남동을 준비할 것 같아요. 연남동 포개기. 응. 오, 이거 뭐야? 사람 많은데? 사람 많네. 비어 포스 봐. 우와, 저 테이블이 다 저런 거야. 오. 맥주통. 우와, 여기 진짜 특이하다. 여기다 올드 물레. 여기 와. 사람 엄청 많아. 심지어 대기대 작성 표도 있네. 와. 좀 쉬다 갈까 어때? 조금만 더 보고. 어때? 저기만 쑥 보고 저쪽에 갈지 여기 갈지. 이런 포스터도 있다. 여기도 한겨. 와. 카페는 봐. 와. 자리가 있나? 자리. 이게 벌써 세 개 카페를 보잖아. 물레 카페랑 그 다음에 여기 뭐지? 올드 물레랑 올드 물레랑 그 다음에 라이언 셀러. 아까 저기 조용한 건 여기 엔트라 사이트 나와 있고. 응. 근데 좀 넓은 데는 여기 물레? 엔트라 사이트.
있어요? 여기로 볼까? 여기 진짜? 가격은 얼마인지 6 얼마인지 모르는데 나중에? 주스나 이런 거 없어요? 일단 보자. 테마가 엄청 풍부합니다. 주스는 평화라는 카페인데 음악 선곡이 좋습니다.